능력의 말씀으로 새 일을 행하시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덮네. 주 생명의 신비 안에 우리를 이끄시네.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살리네. 내 영혼 살리네. 2015년 11월 4일 담도암 1일째. 오늘 다시 주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만드신 큰 계획 속으로 들어갑니다. 담도암 4기 폐와 뼈의 전이. 이것이 저의 상태입니다. 주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합력하게 하시는지 보며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병원에서 4개월 진단을 받았거든요.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병원에서는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4개월이고 항암을 하게 된다고 해도 6개월 이상은 보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때 믿음으로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또 저희에게 약속이 있잖아요. 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믿음은 뭔가 잘 될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말씀을 붙잡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붙잡고 11월부터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까지 7개월을 정말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필요한 게 믿음이라면 주님, 전 믿음이 부족하지 않아요. 지금 주님이 생기 한번 부시면 이 사람 벌떡 일어날 걸 전 믿어요. 주님 일해주세요. 그리고 막 기도했어요. 남편은 이미 의식이 왔다 갔다 할 때였고 귀만 들릴 때였는데 믿음이 생기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막 기도를 했는데, 그러고 있는 저를 이제 그 문 밖에 창문에서 보셨던 그곳의 여자 전도사님이 저를 불러내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매님 때문에 남편분이 예수님 만나러 못 가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어떻게 하세요? 사람이 살고 죽는 거를 우리가 모르고 주님만 아시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주님이 하실 수 있고 주님만 아시는 건데 그냥 흐름을 보세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부인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그 전도사님께서 한 말씀을 더 해주셨어요. 저도 이미 알았던 말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말씀일 텐데,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보내실 때 사명을 주세요. 그리고 그 사명을 다 이루면 주님이 이제 와라 아들아, 이제 와라 딸아, 이제 쉬어라 하시면 주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아니요 아직 저는 더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아니요 주님 제가 더 할게요 할 수 없어요.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하시는데 제가 뭔가를 감지했어요. 아, 이 사람의 삶에 사명 주님 맡기신 게 다 끝났을 수 있겠구나. 너무 잘 그 시간을 통과했을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막 울었어요. 이제 좀 아빠를 마지막으로 보는 걸 수도 있겠다 싶었을 때 아이들이랑 가족이 다 모였어요. 모여서 저희 남편이 의식이 왔다 갔다 하고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 수준이었는데 아이들이 오니까 이렇게 꼿꼿이 앉더라고요. 앉고 아이들한테 기도해 줬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호연, 저희 큰아이가 호연이에요. 호연아, 아빠는 호연이를 너무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이 호연이를 너무 사랑해. 호연이도 하나님 많이 사랑해야 돼. 안녕. 이렇게 인사를 기도로 하더라고요. 하고 나서 8월 20일 부름을 받았어요. 마지막에 그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와주셨거든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게 있잖아요. 목사님이시니까 아시겠지만 확신을 가지고 놔뒀던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었는데 이 부고를 들었을 때 목사님 마음도 힘드셨던 거예요. 주님 앞에 또 물어보시고 시편 118편을 놓고 기도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 마음에 너무 소원함이 있어서 이 주님의 많은 약속 중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완전히 몰입했던 것 같다고. 주님은 이 약속을 성취하셨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말씀. 우리 인생이 어떤 사람은 생명은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증거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 앞에서 죽은 것과 같아도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났어도 그의 삶과 그의 이야기들이 그의 고백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계속 증거한다면 그 삶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의 삶에 바통을 이어받아서 저와 또 저희 아이들 또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함께 그 삶을 계속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증거하는 삶이다. 그것이 영광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제 마음이 완전히 설득됐어요. 그리고 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이 부르심이구나.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완전히 드렸죠. 어떤 원망이나 어떤 슬픔보다는 주님 내게 주셨던 이 일에 대해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이 내 숙제구나. 그렇게 하면서 살아온 게 이제 1년 정도가 되었어요. 하루는 제가 이제 매일 이렇게 십자가형으로 자거든요. 여기에 작은 아이, 여기 큰 아이 하고 자는데 하루는 저희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나는 아직 아이여서, 걔가 그때 7살이었거든요. 난 아직 아이여서 아빠가 너무 필요한데 하나님이 왜 아빠를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을까? 그래서 제가 아는 수준으로 제가 대답을 했어요. 엄마 생각에는 아빠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해서 이제 쉬러 간 것 같아.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아빠 사명이 뭔데? 그래서 제가 엄마 생각에는 엄마를 만나서 정말 사랑해주고 그리고 이 땅에 호연이와 송연이를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갑자기 너무 아파서 힘들고 속상했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너무 좋은 분이에요. 사람들한테 전하는 게 그게 아빠 사명이었던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또 저희 아이가 가만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엄마, 나는 아빠가 하늘나라 간 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 저 왜 그렇게 생각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내가 7살 때는 교회에는 갔지만 하나님 생각을 별로 안 했어. 근데 아빠가 암에 걸리고 나서부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의 좋은 아빠구나. 나도 하나님 위해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도 했어. 그래서 나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아빠가 하늘나라 갔나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저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도 그런 것 같아. 엄마도 37살 때까지는 앞에 나가서 설교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막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하고 했지만 별로 하나님 생각 많이 안 한 것 같아. 근데 아빠가 암에 걸리고 나서부터는 아, 진짜 하나님만 소망했구나.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구나. 하나님만 우리가 믿고 따를 분이구나. 그러면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더 보고 싶어지고 그랬어. 이런 고백을 했었어요. 지금도 저의 삶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생각하는 것과 믿는 것과 감정이 다를 때가 많고 제가 이 새롭게 하셔서에 새로워지고 싶어서 나왔는데 저의 삶의 여정 가운데 분명한 것은 주님 선하시다는 거.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는 보호자이시라는 것입니다.